been around, brought you down, it's true. I had some dreams and said some things to you. If I said too much, I know you're mine to lose. I had some dreams and said some things to you. Thank you.
미스트롯 걸그룹 참가자 출신의 노연수 양의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 미스트롯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손까지 드셨어.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미스트롯이. 근데 아주 아주 정말 정말 아쉽게도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얼굴 딱 보시면 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저 친구구나. 그렇다면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노연수 양의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 어, 너무 목소리가 작아. 네,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해 주실 거죠? 와, 감사합니다. 아, 자, 네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화려한 댄스를 보여줄 올 나인 팀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 나인이라는 이름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살짝 들어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모두 19살이라는 게 이 친구의 이 친구들의 팀명이 되었습니다. 올 나인. 여러분, 이 무대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준 올 나인 팀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강할로 안 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 보컬들의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 다섯 번째 무대, 댄스팀들의 경연을 통해 뜨거워진 무대를 방승지 양을 모셔서 감성 넘치는 무대로 채워볼까 합니다.
방승재 양은 TV 프로그램 출연한 경력이 있어요. 듀엣 가요제라고 이제 거기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부를 곡목은 소양의 홀로 아리랑입니다. 자, 멋진 무대를 위해 박수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라고요? 대답해 주신 거 맞아요? 네. 네, 돌고래 한 마리 왔다 간 거 같죠? 네. 아, 앞으로는 방고래라고 불러야겠어요, 방고래. 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참가자는 서현민 군인데요. 박효신의 겨울 소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이제 아 좋다 하면 이렇게 함께 해주실 법도 한데 너무나 깊이 빠지셔가지고 쳐다보고만 계셔가지고 우리 함께 팔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네, 와 잘한다. 이렇게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세요. 자, 우리 서현민 군의 겨울 소리를 들을 때 꼭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서현민 군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你。
보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잠시 이번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는 시상 내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 한 명에게는 대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고요. 금상 한 명, 은상 두 명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동상과 인기상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윤석창 군의 신나는 무대인데요. 윤석창 군은 너목보 시즌5 동방신기 편에 실력자로 출연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너목보 동방신기 편 보신 분 계신가요? 어? 정말 있어요? 진짜 봤어? 와우 대박. 그러면은 그 봉천동 최강창민이라고 윤석창 군이 봉천동 최강창민으로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네, 윤석창 군 그러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가 없는 곳에 난 요즘 내가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무 별일 없을 테니까 너와 나 여기서 그만 소리 질러 네가 어디서 몰랐던 상관 엄청나게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주신 윤석상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다음 무대는 여덟 번째 무대인데요. 자, 엄청나게 예쁜 목소리와 엄청나게 예쁜 얼굴을 가진 박지원 양이 부르는 태연의 사계입니다. 여러분 사계 아시나요? 와, 역시. 자, 그렇다면 우리 박지원 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너무 예쁘죠 여러분? 뭐라고요? 예쁘다고요? 와, 저 멀리서 메아리 치듯 돌아오네요. 네 라는 소리가. 네, 정말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아홉 번째 팀은 정말 글로벌한 댄스 팀인데요. 친구들이 총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한 명의 한국인과 대만, 태국, 중국 친구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이번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댄스팀의 이름은 아마릴리즈인데요. 자, 아마릴리즈가 준비한 무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너무 반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두 무대 여러분 다시 네 이제 마지막 두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아쉬워요. 네 하지만 저희 이제 열 번째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열 번째 무대는 김두희 양이 준비한 박정현님의 나 가거든입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조이 양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를 꾸며줄 분들은요, 남녀 혼성 보컬 그룹 도레미의 무대입니다. 네, 마지막 무대인 만큼 커다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팀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어때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점수 집계가 진행될 동안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축하 무대를 꾸며볼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좋아요? 그럼 좋아요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경연을 펼친 친구들 앞에서 하기가 조금은 좀 그래요. 네 제가 왜냐면 심사위원인데 만약에 노래를 하다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게 우리 함께 꼭 바래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아이돌 그룹의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지금 OST 가수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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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격려의 박수 저희가 이따가 이걸 놓고 저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냥 와 이게 아니고 어 드디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여러분만 믿고 들어갔다 올게요. 와 역시 야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아이유의 반편지입니다.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마음 예요.
해주세요 우리 애들. 네, 두 번째로 부를 곡은 홍진영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야야야 야, 야 하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야야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